아니, 태어난 달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월생들은 성격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하는 반면에 좀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한테 질투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경향이 있고요. 또 그거에 반해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산만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일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함을 가지면서 내가 뭔가를 목표 의식이 있는 분들 그쪽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잘 벌죠. 그래서 재물복이 조금 1월생들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지런을 떨면. 그래서 금전의 복도 있다라고 하고, 이분들은 또 명예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일을 했을 때내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칭찬을 받거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1월생 분들의 직원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 칭찬 많이 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시키지 않아도 다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예민하고 기복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을 되게 많이 두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재치 있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위기 파악도 굉장히 잘하는 반면에, 또 눈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 없는 척을 실제로 하는 건지, 없어서 없는, 그렇게 하는 건지, 사람들을 가끔 공격에 빠뜨릴 만한 말, 언행 같은 거 있죠. 생각 없이 말을 순간순간 내뱉는 거. 그런 일들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2월생 분들은 구설과 시비 이렇게 항상 늘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또 감정을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슬프거나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드러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행동을 좀 거절 잘 하다 보면 칭찬을 받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많이 이게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되는 그런 구설도 많이 낄것 같고, 또 특히 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 덕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 덕도 많이 없어서, 많이 빌고 사셔야지만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3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진취적이고, 강하고, 내 말이 다 맞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할때 나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말도 잘 들어줘야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뭐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은 인정을 받거나 신뢰를 얻거나 이러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저기 이제 뒷방 노인 취급하듯이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런 분들은. 왜? 내가 항상 뭘 하든 간에 머릿속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상대방에서 무슨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질문들을 몇 가지를 예시를 머릿속에 항상 해놓으시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빨에는 또 강자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행으로 뭐 직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직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죠. 3월생들은. 3월생들. 네.